네, 안녕하세요. 저는 TUV 슈드코리아의 마케팅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선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한국무역협회와 독일을 대표하는 TUV 슈드코리아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 오신 여러분을 정말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갈수록 수출 규제, 유럽으로 수출을 하시는 게좀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규제도 굉장히 엄격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 기업이 성공적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하시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저희 회사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또 어떤 내용을 오늘 다루게 될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회사가 설립이 된지 올해로 153주년이 됐습니다. 1866년 제1차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던 때에 설립이 됐는데요. 계기가 있어요. 당시는 증기보일러를 동력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게 폭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 피해, 인명 피해가 발생을 하니까 이걸 방지를 해야겠다 해서 민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22명의 그 민간 기업인들이 모여서 만든 협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처음 TUV로 시작을 하죠. 영어로는 Technical Inspection Association이라는 뜻이고 기술 검사 협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1866년에 우리나라를 다스리던 분이 누구실까요? 역사를 좀 나는 공부를 했다 하시면 아실 것 같은데 던져보셔도 돼요. 작은 상품 준비했습니다. 아시는 분? 한 분쯤은 계실 수 있는데. 네. 오, 정답입니다. 네. 당시 고종 3년이고요. 흥선대원군이 7위를 하던 때예요. 그때 이제 프랑스군이 침략을 했죠. 그래서 병인양요를 일으켰어요. 그 계기로 해서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더 강화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153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쇄국은커녕 지금 여기 다 모이셔서 유럽에 어떻게 하면 수출을 잘할 것인가 관심을 갖고 모이셨죠. 153년이라는 시간이 참 그만큼 많은 것들이 변한 시기인 것 같아요. 저희 TUV 슈드는 그 153년간 품질, 안전, 지속가능 솔루션을 제공해 온 기업으로 발돋움을 했고 특히 이제 유럽 지역에서는 안전과 품질을 상징하는 그 마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저희 팔각형 마크, 예, 이 마크가 정말 신뢰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1,000개 이상의 사무소와 시험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2만 4,500명 이상의 임직원이 품질과 안전이 필요한 거의 전 산업 영역에 걸쳐서 시험, 인증, 검사, 교육, 기술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25억 유로 매출을 달성을 했고 한화로는 3조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저희 툽스드 코리아는 여의도 2IFC 29층에 위치해 있어요. 원스톱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설립이 됐고 서울과 부산에 사무소가 있고 또 구로와 수원에 시험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립이 이제 92년도에 설립이 된 이후 지금 25년 이상 의 역사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요. 120명 이상의 임직원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을 해드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단 CE 인증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오늘 특히 전기전자 쪽에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관련이 있는 규격인 정전압 기계, 전자파, 화학 관련돼서 어떤 EU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들어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CE 인증을 진행할 때 어떤 점을 하셔야 하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다 빠르고 성공적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CE 마킹이란 무엇인지, 또 저전압, 전기전자 용품 안전 지침과 적용 규격에 대해서 저희 김동수 차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기기 지침에 따른 CE 마킹에 관해서 박노현 차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또 전자파에 대해서는 강병수 부장님, 그리고 환경 규제, 리치와 ROHS에 대한 시험 규격과 적용 대상, 또 이를 어겼을 시에 어떠한, 어, 어, 어길, 어, 부적합 사례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김태관 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